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아졌죠? 이번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끝내면 이제 5월, 6월은 뭐 다 똑같지만 이제 요약집으로 집중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6월은 천재지변이 아닌 것은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일 때는 안 나와도 돼요. 그때는 건물 무너지니까 안 나와도 되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결석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나와서 하는 것과 집에서 동영상 듣는 거랑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꼭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자, 조만한 교재 있죠? 요 교재 요거. 교재. 자,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 자, 정비 사업은, 자, 저를 보세요.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시작이라면 정비법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설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건축물은 5년, 10년, 20년 지나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40년을 기준으로 40년. 그러면 그 노후화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해서 사용하자. 아시겠죠? 그 정비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거는 달동네나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달동네에서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쉬울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인 특히 아파트입니다. 그죠?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물론 아파트만 하는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거의 줄을 이루겠죠. 따라합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책 보겠습니다. 요거는 책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비 구역은 읽어주시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판자촌입니다. 달동네예요.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당연히 정비 기반시설, 즉 국토법상 기반시설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라는 글자만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등등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안 좋아요. 그죠? 자, 전문 용어로 따라합니다.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극히 열악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있어 하나 더 줄 겁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공동용 시설을 뭐 한다고요? 확충. 확충. 주택은 많은데, 원룸 좀 가보세요. 주택은 많은데, 도로가 좁아요. 퇴근 시간마다 주차 때문에 싸우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두 번째,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얘는 열악하고, 극히까지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열악하고, 열악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줄고세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여기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은 뭐냐? 한마디로 공동주택인데 특히 아파트죠. 그죠? 그 중에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양호죠. 양호. 예. 왜냐하면 아파트만 철거하고 주변 도로는 건들지 않아요. 아파트만 철거해서 아파트만 건축합니다. 그래서 양호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요?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다. 그리고 그 밑에 원래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게
가지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줬는데 편집 가지가 아마 빠진 건데 나중에 별로 그렇게 그 썩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요약집 할 때 그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기본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묶으세요. 묶어서 비교. 섞어내거든요. 섞어내요. 비교합니다.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은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합니다. 줄 그으세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원주차장, 공동구, 공동구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 국토법에 의한 그 공동구라는 얘기죠. 국토법에 의한 공동구가 아니다. 그럼 틀려요. 꼭 주의하시고요. 그 밖에 뭐 열, 가스 등등 있고요. 박스 안에 녹지, 하천, 공지, 광장, 특히 광장. 2번 소방용수 시설, 비상대피 시설, 가스, 그 위에 열가스, 열자 가스라는 거, 가스용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난방시설 등등등등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은 뭐냐? 특정 다수입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한 특정된 다수입니다. 줄 겁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의 공동작업장, 박스 안에 1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등등, 화장실, 수도, 2번 타가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은 외운다기보다 그냥 구분해서 그죠? 구분을 할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대지됐고요. 주택단지 줄 겁니다.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까지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 토지인데요. 1, 2, 3, 4, 5가 있는데 1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하세요. 2, 3, 4는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고요. 1번에 뭐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주택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도 있어요? 건축법.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두 가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줄여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인데 특히 저를 봐요. 주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재개발 사업은 등기부가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항상 같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A 또는 B 또는 나눈 겁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이 없을 때는 토지 위에 설정되는 그 지상권자. 그래서 소유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아시겠죠? 하지만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이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하나. 건축물 등기 뜨면 그 안에 각 동별 지분, 전체 지분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앤드의 개념입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건축물 외에는 지상권자가 안 나오죠, 그죠? 그거 주의하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은요, 주택 지으세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는데 저는 줄여가지고 그냥 토주공 등 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토주공 등. 한마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이 뭡니까? 지방공사를 말한다. 지공. 정관 등. 저를 봐요. 저를 봐요. 따라합니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줄여가지고 정관 등. 정관은 그냥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합니다. 그렇죠? 규약은
규약은 소유자가 조합 설립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것이 규약이에요, 규약. 그럼 시행규정은 뭐냐? 공공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은 시행규정인데, 여기에 신탁업자는 공공이 아니지만 정관도 아니고, 알았죠, 그죠? 근데 규약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행규정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자, 조합 작성합니다. 뭡니까? 정관, 소유자, 규약, 공공시행자 및 신탁업자 시행규정. 그죠? 그게 바로 1, 2, 3번이고요. 3번 보시면 특시, 특도, 시군, 누가 너무나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뭐랍니까? 시장, 군수 등. 저를 봐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여기. 시장, 군수 등이는 얘는 특시, 특도, 시군, 군을 말한다. 자, 저를 봐요. 정민법에서 인가, 허가, 따라요. 인가. 인가. 공적 개발 사업의 인가. 사적 개발인 허가, 허가죠, 그죠? 인가, 허가는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에요.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권자, 시장공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 시장공수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시장공수 등. 준공 인가도 똑같잖아요. 무조건 인가자가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요? 시장공수 등. 시장공수 등인가? 아시겠죠? 넘기세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제2장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입니다. 자, 1절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제가 줄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정비 기본 방침인데 이 법 안에서는 아예 네 글자 뭐랍니까? 그냥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마다? 10년마다. 10년마다 수립하고요.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다른 말로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 누가 수립하죠? 국장. 그건 첫 번째 줄 내용이죠. 그 중에서 박스 안에 1번 정도만 동그라미 하세요. 뭐 하나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그 정도.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국가정책 범위 안에서 수립하는 것이 2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여기 정비 기본계획인데 이 법 안에서는 그냥 뭘 한다고요? 네 글자로 기본계획입니다. 길잖아요. 시험 볼 때는요, 시험장 가서는요, 여기 있는 말 다 나와요. 아시겠죠? 만약에 시험장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해놓고 가려 열고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 그래놓고 지문들은 이제 기본 계획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기본 계획이 뭐냐? 여러분이 국토법 시간에 기본 계획 하나 배웠죠?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아니에요. 대략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수립합니다. 똑같아요. 얘도 이 계획은 아 저쪽에 재개발 지역이야. 지금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할 것이야. 언젠가는 재건축해야 돼. 라고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수립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 계획 특, 방, 특시, 특도, 시장, 분수. 똑같이 그죠? 자, 특, 방, 특시, 특도, 시장까지만. 군수만 빠져요. 군수만. 당장 재건축 안 합니다. 재개발 안 해요. 계획이나 수립하자. 그럼 군은 왜 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건물이 오래됐어요. 시골 가봐요. 다 무너지기 직전 건물 많아요. 그냥 시골은 그래, 그냥.
그러니까 거의 70, 80%가 그죠? 오래된 건축물인데 어떤 게 매우 수립하냐 그 얘기죠.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할 만한 여유 자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 군 안에 저 재건축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 계획은 필요하지만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군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군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대장, 즉 부천시는 대장이고 광명시는 일반시예요. 그런데 부천보다 광명이 더 세요. 왜? 지역번호가 02니까. 02니까. 까불겠어, 그죠? 35만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일반시는 군수는 필요 없지만 일반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누구? 경기지사 있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너 수립하면 나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 아시겠죠? 또 수립하기 전에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수립을 해도 승인 받고 수립하기 전에 너 수립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자 책 보겠습니다. 먼저 제2절 밑에 기본 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누구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자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지만 정비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10년마다 10년 단위 같은 말인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따로 했나 몰라 그냥 똑같이 하지 하여튼 말 표현이 그래요 말 표현이 10년 단위로 10년마다 같은 거잖아 그죠? 이 작것들이 말이야 자. 자 그리고 다만 나오죠 그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광명시장한테 경기지사가 광명시장한테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2번은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가리 2번 뭐 내용까지는 넘어가고요. 자 거기에 박스 안에 9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아세요? 9번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할 때 예 동그라미 하세요. 예정인 구역. 10번 단계별의 단 동그라미 하세요.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가로 안에 정비 예정 구역이니까 이것도 예정의 예자가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예정이다. 하여튼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말 아시겠죠? 정비 예정 구역 예 단계별 단 예 단. 따라해요. 예단.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예단. 왜 이걸 강조하느냐? 가로 2번. 2번. 생략사항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때는 방금 말한 예단을 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활거리 들어가면 예단을 빼라. 그 얘기죠.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등등. 2번 생활권. 생활력이 좋으면 예단 하지 말라 얘기하시겠죠? 생활력이 좋으면 예단 하지 말아라. 예단 뺀다. 생활력 들어가요? 예단 뺍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3번 기준. 자, 2번 절차 보니까요. 1번 주민에게 정치. 가로 2번에 지방이었는데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절차. 자, 주민의견입니다. 이럴 때 공람 과정 통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얼마 이상? 1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얼마 이내에? 60일 내에. 해줘요. 대신에 저를 봐요. 공람할 때 바로 누구도 포함돼요? 세입자.
세입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이거요? 어? 세입자도 포함, 이거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3번, 생략사항. 경미한 사항을 병력할 때는 공람 필요 없어요. 지방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경미한 사항 내용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책임 뺐지만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5월달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2번, 가로 1번, 특, 광, 특시, 특도, 대장. 자, 저를 봐요, 이제. 자, 여기서요. 자, 먼저 일반 시장은 빼고요. 아시겠죠? 빼고. 특, 광, 특시, 특도, 대장은 주민의견, 지방의회 협의, 그러니까 지방도계위 협의, 지방심의 거쳐서 수립되면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인에게 연락시킵니다.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은요, 일단은 잘 보세요. 일반 시장은 수립하지 마, 그럼 안 합니다. 그죠? 수립을 하게 되면 먼저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까지 해가지고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얘는요,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승인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승인정을 찍어주고 송부하면 그때 비로소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협의 심의는 일반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자, 바로 가로 1번 그 얘기예요. 1번은 일반 시장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익권자 대도시가 아니시는 제외 밑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라. 경면 사항을 변경은 협의도 안 해요. 심의도 안 해요. 요 경면 사항은 그 위에 3번의 생략 사항 같습니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가로 1번, 그러면 일반 시장이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나오죠, 그죠? 대도시 시장 아닌 시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줄구세요. 누굽니까? 바로 도지사의 승인 받으라.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 거쳐서 한다고 말이죠. 그 얘기. 물론 경면상의 변경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3번의 생략사항하고 가로 1번의 경면상, 가로 2번 전부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그런데 한번 요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수립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그러면 국장에게도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은요, 국장이 언급되죠. 그죠?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이 뭐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다 해라. 다 한다 하면 나한테 와서 보고는 하라. 그래서 보고 외에는 잘 안 나와요. 3절. 정비 계획의 위반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해야 돼.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국토법으로 말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유사하고요. 정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즉 입안해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특광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그냥 기본 계획이야. 어느 구에서는 재개발 언제 할 것이야. 어느 구에서는 이렇게 큰 밑그림은 그리지만 만약에 여기 근처에 있는 뭐 금천구에서 당장 지금 재건축을 한다. 그러기 위한 정비 계획을 위반은 서울시가 아니고 누가 합니까? 금천구청장이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광이 안 나오잖아요. 특광만 딱 빼면 돼. 빼면 돼. 이렇게. 빼고 뭡니까? 특시, 특도시장, 군수는 당장 지금 우리 군 안에 있는 재건축 해야 돼. 그러면 그 계획은 위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광이 빠지니까
그 밑에 있는 구청장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 그런데 광역시 안에는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군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 다음에 강화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기장군, 그죠? 대구에 달성군, 달성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구청장 등 아시겠죠? 그러면 구청장 등만 특관한테 신청해요. 아시겠죠? 예. 구청장 등인, 그러니까 광역시 구청장은 광역시장한테,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광역시장한테, 그죠?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은 서울시장한테 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 얘는 똑같이, 그죠? 얘는 본인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지정해요. 요거. 그러니까 특광 가면은 얘, 그대로 얘를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직접.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책 봐요. 7페이지 나오죠. 1번 주민의견 똑같잖아요. 정비계획을 2반, 그래서 2반 문제입니다. 특시, 특도, 시, 군, 구 등. 그렇죠? 얘는 그 대신 요겁니다. 명색이 그래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아시겠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공람 얼마 이상에는? 30일. 그리고 지방의 의견까지만 듣고 요까지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은 여기에서도 뭐가 포함돼요? 세입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도요.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구청장 등이라면 지방의회까지 듣고, 자, 특공한테 신청하면 특광이 지정하기 전에 지방도계비 심의 거칩니다. 협의는 없어요. 없고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지정. 지정되면 고시하고 똑같습니다. 국장에게 보고하고 연락시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주민 지방의회 거쳐서 바로 그냥 심의 거쳐서 그냥 지정. 본인 직접. 그렇죠? 그래서 절차는 같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밑에 나와있죠. 그죠? 가로 1번, 가로 2번까지. 3번은 경미한 상황 상장이고요. 4번, 관리청의 의견 정치. 이반권자는 정비 기반 시설 및 국유 공유 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 계획을 이반하려면 해당 정비 기반 시설 및 국유 공유 재산의 출구입니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내용은 밑에 넘깁니다. 예배적 이반 보겠습니다. 국토법상 줄 겁니다. 줄 거요. 가로 2번에 넘겨서요.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두 번째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줄 거세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줄 겁니다. 달리 입안할 수 있다. 그냥 달리 할 수 있다는 것만 해주시고요. 3번 됐고요. 그냥 4번 기준. 기준.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이반 제한.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도 이반 제한 있죠. 그죠? 예, 있는데 요거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약간 좀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요약집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통보.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자, 이반 제한 시에 반영 여부 통보 얼마 이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고요. 한 차례 30일 연장이죠. 저를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반 제한은 얼마죠? 45일이죠. 연장 1회 똑같이,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60일입니다. 60일. 정비기간 60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4번.
재건축 정비사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 진단입니다. 무조건 재건축일 때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그럼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줄 그세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반권자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하는 자가 비용도 부담하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이 경우에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권자가 부담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이 표현에 의해서 위반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위반권자. 이럴 때 1번이 뭐냐, 박스 안에 위반권자가 직접 동그라미 하세요. 직접. 이건 뭐냐, 계획대로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에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에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비용도 부담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 요청. 해달라고 요청인데 내용까지 다 아는 건 무리고요. 숫자만. 다행히 다 똑같아. 얼마?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할 때. 동그라미 1번도 10분의 1. 2번도 10분의 1. 3번도 10분의 1. 그 정도만. 숫자를 바꿔냅니다. 3분의 1.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가로 2번은, 자, 다음을 볼게요. 3번, 안전진단의 대상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들고세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만, 단지 안에 있는 주택만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안에 있는 주택이 되었든, 아파트든, 관리동이든, 유치원이든, 그렇죠? 모든 건축물을 다 말하는 겁니다. 다만 밑에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줄고세요.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요. 제외한다. 틀려요. 아시겠죠? 제외할 수 있다. 의무적 표현입니다. 이 공법이 참 골때리는 것이 내용 가지고도 나오지만 자꾸 의무적이냐 이런 질문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다. 하해한다. 이런 것들 잘 맞습니다. 1번, 천재지변등입니다. 뭐라고요? 천재지변등. 천재지변. 하여튼, 천재지변이면 그냥 지진 나가지고 초토가 됐다. 요걸 딱 인식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 다 건물 무너지고 지금 난리인데, 뭔 놈이 안전진단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금지. 어차피 사용 못해. 그래서, 핵심 나눕니다. 천재지변 등일 때. 2번, 뭐라고요? 사용 금지.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축물입니다. 가령, 아파트 10개 동인데, 한 7개 하니까, 야, 이거 재건축해야 돼. 그러면은, 두세 개 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동시에 졌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정비구역에 들어올 필요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포함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네 가지 시험 잘 나와요. 저를 보세요. 요즘은요. 네 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지문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그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틀렸잖아요. 제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4번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인데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그죠? 있으면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고 그 이하 지우세요. 그 사유를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 이하 전부 다.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우세요. 지우고 자 부릅니다. 그 위에 적으세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미는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가 있다. 2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얼마 내에 줄 거야? 30일 내에. 얼마? 30일 이내에 바로 밑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30일 이내 통보.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줄.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마지막 줄 뭡니까? 조정할 수 있다. 조정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본인들이 직접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지, 그죠? 마지막 줄에. 다음의 안전진단 기간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 요거는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시에도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안전진단 전문기관. 두 번째, 한국시설 안전공단. 세 번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가 2번은 공단, 3번은 연구원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1번이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거의 대부분 의뢰합니다. 한 다음에 적정성 검토할 때 2번 공단이나 아니면 3번 연구원에게 한 번 더 적정성을 의뢰할 때는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부탁합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4번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출구입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밑에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 정도만.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까지만. 5번 그 안전진단의 구분은요. 제목 정도만 들고서요. 박스 안에 구조 안전성 평가. 두 번째 주거환경 중심 평가.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5번 안전진단 결과에 적정성 검토입니다. 1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밑에 줄고세요. 특광도에게. 누구에게? 특광도에게 결과 보고를 제출하는데 거기 위반권자 가로만 보니까 특시특도제 항상 강조합니다. 특시특도는요. 지가 만들고 지가 결정하고 다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출 안 합니다. 북치고 장구 다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시특도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특광도에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시군구죠. 그죠? 시군구가. 그 다음에 2번 나오잖아요. 자, 특광 등등이 필요한 경우에 들고서요. 공단 또는 연구원에. 그러니까 시도가 공단 또는 연구원에 뭐라고요?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요. 만약에 3번 시도가 안 했습니다. 안 해. 그러면 위는 국장이 이제 요청합니다. 국장은 시도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도에게 야 적정성 여부 검토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4번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출구입니다.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맨 끝에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시도가 적정성 검토해 보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도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권자 네가 결정했으니까 취소도 네가 해. 아시겠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면 틀립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깁니다. 정비 구역 시정입니다. 나오죠? 1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문서. 요겁니다. 이제 여기.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문서가 지정권자이다. 얘기고요. 가로 2번. 가로 2번. 천재지변만 들고 보세요. 천재지변 등등일 때, 세 번째 줄, 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급하니까. 그죠? 바로 그냥 구역을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3번.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줄 겁니다.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요. 4번은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예를, 그죠? 특시, 특도, 시구는 그죠?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를 뭐라 한다고요? 구청장 등. 구청장 등 누구한테?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가로 5번을 동그라미 하세요. 가로 5번. 6번에 박스 안에요. 박스 안에. 1번에 맨 끝에 분할. 2번은 통합. 3번은 결합. 세 개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길면은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옆에 붙어 있으면은 통합할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거 결합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개발 사업은 통합이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분할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결합이에요. 근데 정비사업은 분할도 있고 결합도 있고 뭐 있어요? 통합도 되는 겁니다. 통합. 쌍거리 2번. 심의는 심의.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지방도교의 요구입니다. 지방도교의 심의였습니다. 근데 협의를 하란 말은 없죠? 예, 없습니다. 가로 2번이 요구입니다. 지정되면은 고시하고 국장에 보고도 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킨다. 그 다음에 3번. 지정고시 효과, 효력 효과. 1번입니다. 1번. 요겁니다. 마지막 줄. 지정이 되면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자, 체계적 계획지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은 아니에요. 그것이 마지막 줄이죠. 자, 그럼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까지 보시면 돼요. 가로 2번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하여 줄 겁니다. 줄 거 봐요. 정비 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하면 다 줄 거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두 가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뭐 3번은 보지 마시고요. 자, 4번 행위 제한. 행위제한. 맨 밑에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누구죠? 허가인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 아시겠죠? 허가인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할 때도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의 허가 받아라. 그런데 저를 봅니다. 하지 않습니다. 개발법의 허가사항과 정비법과 하나 빼놓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틀린 게 하나 뭐냐? 그렇죠.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건축 등일 때 마지막 있죠. 대수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적으세요. 대수선 X. 개발법은 용도명령 옆에 대수선이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없다는 것만 체크하죠. 나머지 2, 3, 4, 5, 6, 7 가로 2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2 동그라미 1, 2, 3, 4, 5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을게요. 똑같으니까. 자, 3번 시행자 의견 청취도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 만약에 시행자 있다면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그 얘기죠. 공적 개발 사업 시행자의 뭘 들어라? 의견 줄 거세요. 시행자의 의견. 이거는 이제 다 똑같아. 국토법이든 개발법이든 간에 공적 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견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 들어야 한다. 4번 기득권 보호. 이것도 개발법과 똑같아요. 허가받아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에 밑에 보세요. 밑에 허가받아 벌써 공사 또는 사업의 착수 동그라미 하세요. 착수했다면은 착수하고 나서 지금 막 공사 중인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착수하지 않았다면 안 되지만 착수했다면은 기존대로 그냥 인정해 주겠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30일 이내에 신고는 해라 그 말이에요. 신고하면은 계속한다. 착수 30일 이내 신고 계속 포인트입니다. 시작. 착수 30일 이내에 신고 계속.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내야. 숫자를 바꿔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5번은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맘대로 건물 지었어? 원상회복 시켜?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으면은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해요. 행정대집행. 그 얘기죠. 가로 6번. 그러니까 가장 먼저 허가는요, 국토법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법. 세 번째, 지금 이 법인데요. 1번.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즉,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뭐라고요? 국토법 준용한다. 그리고 허가 받으면은 국토법에 따라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연관되어 있죠. 쌍거리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국토법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 줄 그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 군, 구청장입니다. 제한권자가.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 플러스, 저를 보세요. 시장군수 등 플러스 도지사 국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내에? 3년 이내. 줄 거세요.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시키는데 연장이 있습니다. 1회 1년 범위 내 연장이 있습니다. 1회 1년 범위 내. 원칙은 3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우리가 배울 때 책 말고 저랑 배울 때 먼저 허가 대상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자, 건축은 건물 건축, 설치는 공작물 설치죠. 그죠? 이럴 때 토토토 할 때 순서가 토지용지를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죠. 맨 처음에 건축하고요. 맨 마지막에 토지 분할. 요 두 가지만 제한 행위입니다. 박스 안에. 그죠? 예. 그러니까 건축하고 분할입니다. 분할. 근데 다른 것도 적어내요. 토속 채취한다. 토지용지 변경도 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분할 두 가지만 제한시킨다. 두 가지만. 그런데 두 가지를 하려면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건축 분할 요겁니다. 다 같이 시작. 건축 분할. 한 번 더 시작. 건축 분할 절차. 절차 밑에 1번 국장 등은 제한할 때 맨 끝에 제한 지역이 어디고 사유가 뭐고 등등등을 뭐라고요? 고시해라. 알려줘라. 그리고 2번 항상 강조해요. 만약에 그 제한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계위 심의를, 지자체이면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라. 항상 심의 거칩니다. 그리고 3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심의 전에, 요거는 국토법과 똑같아요. 국장이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맨 끝에 시장, 군수 등 의견 듣고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제한권자를 대는 지방도계위 심의 전에 시장, 군수 등의 의견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 하려면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등으로부터의 허가받고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는 같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해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5번 저를 봐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서 지정했습니다. 반대로요. 거꾸로 지정된 다음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신청인데 해제는 뭡니까? 요청해요. 절차가 똑같아요. 구청장 등은 특권한테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특시특도시장문서는 그냥 직접 해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의무적이 있고 의무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건 의무적이에요. 책 보겠습니다. 1번 의무적. 의무적. 나오죠. 지정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예정구역 등, 즉 정비구역 등을 두릅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의무적이에요. 이 경우에 규구입니다.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특광한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나머지 특시, 특도, 시, 군은 본인 직접 해제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어떤 경우냐. 1번, 2번인데요. 1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하세요. 3년 되는 날까지 특시특도시장문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신청을 안 하면 요거 요거 3년. 그러니까 3년 내에는 신청하라. 3년 내에는 지정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3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 내에 지정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해제.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를 볼래요? 자, 2번은요. 2번은 자 조합할 조합 할 때고요. 3번은 뭐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자 일단 조합은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뭡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죠? 재건축이고요. 얘는 뭡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뭐예요? 재개발. 자 일로 가볼까요? 잠깐요. 자 이따 하겠네요. 여기 재개발 사업은 조합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자 재건축은 뭐죠? 재건축은 조합만. 그러니까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조합이 할 때는요. 요거 여기 할 때는 내용을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요거 할 때는요. 그러니까 요 조합이 하는 전자에 그 조합이란 글자 나오지만 추진위원회 뭐라고요? 추진위원회란 말 나오면 2년이야. 2년. 요 2년 안 나오면 얘가 안 넘어요? 3년. 얘는 무조건 5년이에요. 5년.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보시면 2번.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누가 한다고요? 조합이. 조합이요. 1번 보니까 쭉 읽으니까 맨 끝에 뭐가 나오죠? 추진위원회. 2년. 2번은 보니까 조합은 나오지만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 2번에 맨 끝에 가로 안은 요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없다는 겁니다. 말 표현이 아시겠죠? 3년. 그 다음에 3번 추진위원회 나오죠? 2년. 4번 안 나오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3번은 뭐냐?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몇 년? 5년. 여기서 연도를 바꿔요. 연도를. 연도를. 그리고 쌍거리 2번. 해제 절차입니다. 가로 1번과 가로 2번 묶으세요. 저를 봅니다. 자, 지정 절차나 똑같아요. 요거, 요거, 요거. 아시겠죠? 다만 여기는 주민 설명회는 없는 겁니다. 그냥 주민 의견, 뭐라고요? 공남 30일 이상, 지방의 며칠 60일 이내,
똑같이 하는 겁니다. 1번, 2번. 그럼 가로 4번. 4번. 줄 거 2년 동그라미 맞아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추진 전에 2년, 조합 3년, 소유자 5년입니다. 근데 요거를 2년 플러스 2년, 3년 플러스 2년, 5년 플러스 2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더 늘려가지고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죠? 2년 연장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어떤 경우냐. 박스 안인데요. 특히 1번 동그라미 하세요. 보니까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얼마? 30% 이상 동의받아 와가지고 또 2년 정도까지 좀 연장해 주시오. 해제하지 마시오. 2번은 맨 끝에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말 표현이. 하지만 특히 1번 몇 프로? 30% 몇 프로? 30% 이상 동의받아 와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자, 3번은 뭐냐? 지금 한 것은 의무적. 얘는 뭐요? 의무적. 의무적.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면서 동시에 뭔가 직권. 다른 말로 직권해제입니다. 의무적. 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네 가지인데요. 특히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은, 1번, 2번은 의미가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 뭔가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면은 그냥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요, 그 위에 보시면은요, 무작정 해제가 아니고, 바로, 박스 위에 보세요. 지방동의회 심의. 그죠? 박스 위에 지방도의회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심의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박스 위에, 그 위에.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줄 거예요. 심의 동그라미. 해제할 수 있다. 줄 거예요. 할 수 있다. 1번, 과도한 부담. 2번은 뭐냐? 해봤자,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 많아야 해제할 수 있다. 자, 3번은 뭐냐? 똑같아요. 30% 이상이 동의. 저를 봐요. 나 30% 이상이 의무적일 때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아시겠죠? 하지만 이건 뭐냐? 연장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뭡니까? 아까는 해제하지 마! 연장. 얘는 해제할 수 있는 것도 30% 이상 동의입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중요해요. 줄 거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해야 아직은 애초부터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아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구성되었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4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줄 거야. 스스로. 너무 길어요. 그냥 수술 방법. 저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따라 합시다. 환자 수용 관리. 환자 수용 관리. 환자 수용 관리 혼용.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혼용. 요, 자, 요거, 요거, 자, 수술 방식 요거. 요거, 요거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용은요, 시행 방식은 들어있지만, 내용은 안 배웁니다. 왜? 환자 수용 관리를 두 개 이상 이렇게 섞어야 되니까요. 무조건 스스로 하면 자, 스스로 자자. 이렇게 주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스스로 방법이고요. 이럴 때 세 번째를 그러면 몇 년간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됐습니다. 몇 년? 10년 줄 거예요. 10년 이상 경과. 10년 이상 경과하고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리고 10년 경과 3분의 2 이상 동의. 10년 3분의 2 요겁니다. 시작!
10년 3분의 2. 한 번 더 시작. 10년 3분의 2. 예, 그것까지 보시고요. 마지막 쌍가는 4번입니다. 1번 정비구역 등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배웠잖아요.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그 얘기죠. 그래서 해제가 되면 맨 끝에 줄 그세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라는 것. 가로 2번.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 줄 보세요. 재건축하려고 하다가 해제.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해제. 그러면은 주거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환경으로. 이럴 때는 바로 세 번째 줄. 오로지 이것도 스스로 방법인, 아시겠죠? 스스로 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 줄구세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방식으로만? 스스로 방식으로만. 재건축 해제, 재개발 해제.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지만 시행 방식은 스스로 방식.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고시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렇죠? 해제니까요. 그 다음에 공보에 뭐라고요? 고시해라. 고시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